안녕하세요. 사나킬리입니다. 오늘도 문장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오늘은 문장이 많아요. 쓰고 싶은 문장이 오늘은 많네요. 캡틴이 좋은 말을 오늘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, 고르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딱세 문장을 함께 써볼까 해요. 큰일이 있을 때큰 기회가 온다. 그리고 또 모든 기회는 내 마음속에 있다. 하나는 표준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. 요세 문장을 딱 문장이 너무 길지도 않고 적당할 것 같아서 우리 캘리그라피 연습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장을 천천히 한번 따라 써볼게요. 큰 일이 있을 때큰 기회가 온다. 먼저 써볼게요. 저는 큰 자를 조금 크게 쓸 거예요. 그 나머지는 이제 작게 쓸 거예요. 큰 일이 있을 때큰 기회가 온다. 힘을 줬다가 들을 붓을 들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얇게요. 다시 꾹 눌렀다가 힘 뺐다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. 큰일. 그래. 큰일 있을 때큰 기회가 온다. 이렇게 써봤고요. 다음에 모든 기회는 내 마음속에 있다. 모든 기회를 좀 진하게 내 마음속에 있다. 속에는 얇고 작게 모든 기회는 내 마음속에 있다. 이렇게 써봤어요. 다음은 표준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. 표준 이는 얇게 써야겠죠? 표준이 바뀔 때 바. 온다.
이런 식으로 표준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. 큰일이 있을 때그 기회가 온다. 모든 기회는 내 마음속에 있다. 표준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문장을 여러 번, 또이 문장을 여러 번, 이 문장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. 큰일 있을 때한번더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요. 이번엔 뭐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? 큰 큰 기회가 온다. 원다를 써볼게요. 큰 기회가 온다. 큰일 있을 때큰 기회가 온다. 문장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되고요. 다 이제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또 오늘도 열심히 구상을 해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이 쓰는 문장을 몇 번씩 여러 번씩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늘도 캘리그라피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. 또 내일도 또 캡틴 명언으로 또 문장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내일도 영상으로 만날게요. 모두 안녕히 계세요. 내일 만나요. 아,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